공부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지금 이 시점에서 불안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.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글귀를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자신이 노력해온 과정들을 계속해서 믿고 또 자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무원 시험은 사실 무조건 최대한 빨리 합격해서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절실하게 공부하지 못했어서 1년 반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 마지막 1년은 정말 절실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유혹의 순간에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합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항상 거의 99%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. 근데 물론 당연히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많은 유혹이 있는데 합격한 순간에 그게 다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합격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합격했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기뻐해주는 모습들 그런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긍정적으로 절실하게 공부하시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.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절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서 꼭 목표하시는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스스로한테 스스로가 응원을 해주시면서 자책하지도 마시고 자신만 믿고 꿋꿋하게 조금 수험 생활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마다 모든 분들이 다 합격의 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험은 정말 베이스에 상관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붙는 것 같아요. 특히 제가 멘토를 하면서 봤던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게 기본 베이스가 없으셔서 불안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번 지방직 시험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결과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은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 시험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수험생분들이 꼭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